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갑작스러운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의 측근이라 주장한 축구 에이전트이자 SBS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인 김동환은 손흥민 근황을 전하며 웨딩반지를 폭로했습니다. 특히 김동환은 올해 일을 하다 보면 감이 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라며 자신감에 찬 발언을 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기자 출신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슴의 라이브의 축구 에이전트이자 SBS 스포츠 소속 축구 해설위원인 김동환이 출연해 손흥민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동환은 손흥민의 서너 경기를 쭉 비교해 봤다며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의 얼굴이 유독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동환은 뭔가 있다는 거다라고 전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김동환은 제 본업이고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감이 있다. 감을 토대로 근거를 찾아보고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한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경기부터 표정이 밝아졌다. 손흥민의 서너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경기에서 얼굴이 제일 밝았다. 뭔가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손흥민의 심정 변화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또한 김동환은 옆에 있던 박문성의 옷에 쓰여 있는 러브라는 로고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저기 쓰여 있네 묘한 말을 던지며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뭔가가 손흥민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따뜻함이 하나 보인다. 얼굴에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연애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손흥민의 동료를 빗대어 안토니오 콘테가 토트넘에서 나갔다. 콘테 갔다고 하루쯤에 좋아질까? 뭔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밝아질 만한 게 있었겠지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박문성은 뭐가 있는 거냐, 영리증 난다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공개되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결혼설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이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9월 손흥민이 한국에 귀국할 때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끼고 있던 반지는 대표적인 결혼 반지인 부세론 쿼드로 웨딩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22년 9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손흥민의 왼손 중지에는 부세론 카트로로 수정되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평소에도 계속 끼고 다니다가 월드컵 직전에 뺀 것이다. 토트넘 출근길에서는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다닌 것도 사진 찍힌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평소 아들에게 은퇴 후에 결혼하라며 강조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에선 결혼을 빨리 하기에 손흥민 또한 그러지 않겠냐 하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선수로서 더 도약하기 위해 결혼도 미루겠다. 아버지는 은퇴 전까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나도 동의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흥정 감독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환의 폭로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손흥민이 가만히 있는데 왜 그쪽이 떠들고 다니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